지구촌은 새로운 습관, 새로운 일상을 맞으며 다른 방식으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빈 소년합창단은 창단 522년 만에 전세계 투어를 멈췄고 2021 빈 신년음악회는 사상 최초 무관중 음악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설을 맡은 이유입니다. 음악가도 애호가도 모두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음악단체들의 랜선음악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링크사업단도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프로 집콕러들 모여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Falling in the Piano 전주 시민과 함께하는 랜선 캠퍼스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연주에는 음악감독 백희영 교수의 에보니 앤 아이보리인데요. 2000년 창단을 해서 전북 지역 피아노 음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21살, 완전한 성년을 맞아 한 계단 위에 올라선 에보니 앤 아이보리를 기대하며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베토벤의 바가텔 A단조, 일명 엘리제를 위하여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레파토리이고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쳐봤을 법한 대중적인 작품입니다. 간결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 덕분에 피아니스트들에겐 확연하게 다른 표현을 요구합니다. 듣는 분들께는 상상의 나래를 펴게끔 하는 명곡인데요. 그래서 엘리제가 누구인가, 테레제냐 아니냐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데 그것보다는 베토벤 마음 깊은 곳에 사랑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이 곡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2020년은 베이토벤의 25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음악으로 가득 찬 한 해였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죠. 하지만 청각장애를 극복한 음악가 베이토벤의 이야기는 무대가 없어진 2020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조명됐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께 위로와 힘이 됐을 겁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고 문학에 심취했는데요. 괴테 비극 에그몬트의 감동을 받아서 극음악을 쓰게 됩니다. 이 작품은 전곡이 연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서곡만이 독립돼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된 에그몬트는 16세기 네덜란드의 실존 인물인데요. 스페인 압제로부터 조국을 구하려 한 지도자입니다. 그 기백을 상징하듯 아주 장대한 관현악곡입니다. 단조로 시작을 해서 장조로 마치게 되는 곡인데 베토벤 작품을 보면 이런 곡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통해서 빛으로 혹은 구원 승리하듯 말이죠.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오늘 4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겠습니다. 8손이 표현하는 빛나는 승리감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와 드보르작의 작품을 들으실 텐데요. 두 분의 곡은 휴식과 위안의 음악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먼저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바로크 이태리 오페라의 선구자인 알레산드로 스칼라티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바흐와 핸델과는 동갑나기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서 바로크 말에 활약을 한 이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메니코 스칼라티죠. 550여 곡의 단악장 건반 소나타를 작곡을 했는데 모두 소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감상적인 분위기에 머무는 음악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나타라 하면 떠올리게 되는 주제에 대해서 구축력과 전개를 보이는 것은 스칼라티 이후 세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스칼라티만의 영롱한 매력이 됐습니다. 오늘 그의 작품 가운데서 커크 패트릭 넘버 9번과 141번 두 곡의 D단조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은 작품 46과 72, 각각 8곡씩 총 16곡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사랑받는 곡이 오늘 들으실 작품 72의 2번일 겁니다. 둠카라는 부제는 이 슬라브 민요의 일종입니다. 뭐 엘레지, 슬픈 노래,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름다운 선율로 인해서 다양한 악기로 연주가 되고 있는데 오늘 들으실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연주가 오리지널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매 순간을 캐치해내는 것이 훌륭한 예술가가 하는 일이며 뱃노래에서 쇼팽은 이 행복의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멋진 표현은 쇼팽의 바카롤 작품 60을 가리켜 철학자 니체가 한 얘기입니다. 이 작품 쇼팽과 연인 상드의 불화가 차츰 표면화된 시기에 작곡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시절의 갈등이나 고뇌, 지친 심신의 흔적은 음악 속에서 그다지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절묘하게 교차시킨 음악적 흐름은 쇼팽의 원숙한 경지를 보여주고요. 그의 걸작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뱃노래 하면 잔물결을 타는 베네치아 곤돌라를 상징하듯 8분의 6박자입니다. 그런데 쇼팽의 작품은 8분의 12박자로 8분의 6박자의 두 마디를 한 마디로 한 모습이죠.
자연이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유려한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연주자에겐 테크닉과 머리, 가슴이 모두 필요한 곡이라고 합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악흥의 순간 작품 16의 1번 소개해드립니다. 야상곡 같기도 하고 민속중국인 렌틀러 같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편안한 분위기로 느긋하게 출발하는 변주곡인데요. 변주가 진행되면 색채를 바꿔가며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이 참 매력적입니다. 젊은 라흐마니노프가 기차 여행에서 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경제적 궁핍으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단시간에 쓴 작품이 악흥의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 그의 작곡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곡입니다. 작곡가 자신도 매우 좋아했던 곡이라고 하는데 제목처럼 여러분도 악흥의 순간을 느끼시길 기대합니다. 작품 번호 16의 1 B플랫 단조 들으시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은 우리에겐 위로와 희망의 기대가 절실합니다. 전북대학교 링크사업단이 마련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프로 집콕러들 모여라 그 세 번째 시간 Falling in the Piano 전주 시민과 함께하는 랜선 캠퍼스 음악회와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습니까? 팬데믹으로 달라진 일상에서 음악과 함께 위로받고 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프로 집콕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가 재구성한 슈만의 헌정과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을 여러분께 헌정하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